나름 어필. 수현이가 만든 스콘 전달씨. 오, 왕이야. 맛있나? 어, 맛있어요? 팔아도 되겠나? 팔아도 되겠나? 약간 에너지 받았다. 건강식 느낌으로. 맞아요. 네. 당연하죠. 비 엄 언덕 가는데 무슨 장비는 설악산급이야. 비 엄 언덕. 아 힘들어. 어 희승이 잘 탄다. 괜찮냐? 용왕이도 잘 타네. 어 우리 빼고 다 잘 탄다. 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병사. 이제 시작이다 병사. 이제 손 안 잡아주냐? 왜냐? 오늘 잡는다. 열매 배웠어. 그런 다음에 이제 잡은 물고기다 그지? 물고기 알아서 헤엄치지 몰래. 어프 어프. 오빠. 네? 오늘 웬일로 방구를 안 껴? 뭔가 조용하다 그랬어 오늘. 여행 관장이 똥구멍 틀어막았어. 똥구멍 밀착치자 해보자. 진짜 웃기네. 잘 사네. 그니까. 아, 씨, 우리가 잘못한다. 우리가 잘못한다, 진짜. 김민재 같은 친구를 두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힘들다. 결론, 김민재 같은 친구를 둬서 힘들다. 이거 철쭉 아이가? 이거 철쭉이다, 민재 이거. 이거 나팔꽃이다. 뭐하는 철쭉인데? 아무도 모름 제대로. 이거 나팔꽃 아이가? 나팔꽃은 음악실에 있는 거 아이가? 야 검색해봐. 제일 똑똑한 사람. 맞네. 오 이런 거 되나? 과연 데이터 안 터지네. 나와라. 얍. 철쭉. 철쭉. 야 철쭉입니다. 패배자는 말이 없지. 와. 탔다. 끝. 희승이 끝. 대박. 사과즙. 용왕이 이제 센스 있다. 어. 다시 하산해 보자 이제. 여름에 우리 물놀이 가자. 올라서네. 백록담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백록담 거기 3시부터 5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이승이. 여름이 먹으러 가면 되겠네. 아 진짜 3시부터 5시에 거기 수영할 수 있는데. 어 네. 거기 입장할 수 있다. 진짜? 어. 야 사람들 그러면 수영복 챙겨온 게 비키니하고. 어. 어 대박. 몰랐어요? 어. 이번 여름에 한 가보자 같이. 물놀이하고 내려가면은. 야. 아. 진짜 웃기다. 아니 수영이 안 웃었으면 진짜 믿었을 거야. 여름 미친놈이 등산 가서 수영을 한다고. 어. 그것도 한라산에서. 비키니 입고. 아 희승이 수영할 뻔 했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아 수영복 챙겨오는 거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앉는 걸 좋아하네 용아이가. 왜요? 가시 바뀌었어요? 이거 피멍만 오는 것 같은데 자기야? 더 봐라. 이거는 뭐 똑같은데 아까 위치랑. 이거 짜야 됩니다. 아 그만 좀. 됐다 뺐다. 이제 그만하자. 속 부서지겠다. 빠지는 게 아니고 손이 빠지는 거야 이거? 그냥 됐다. 오 됐다. 오 빠졌네. 한 방. 오 됐다. 오늘도 너무 알차다. 응. 이거 림보에서 지나가야 되는 거야? 키가 작아. 우와 대박. 오, 오. 우와. 우와. 대박이다. 허이 그긴가 얘가? 아 아니야. 어쩌노 희승이. 네, 어? 여자친구 만나야 돼. 희승이가 말하는 여자친구 여기. 나중에 니 갤러리 카페 하면은 안 할 거다. 갤러리 카페 하면은 수현이 수건 팔아줄게가. 어? 그래 해줘야지. 증권하겠다 증권. 결혼식 전에 뭐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하는 거는 뭐 국룰이냐? 어. 근데 마을 이름은 평지인데 길은 평지가 아니네. 아까 죽을 뻔.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